네,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앞으로 상처 소독에 관련된 수술 부위 상처죠.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을 몇개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환자분들께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 받으시고 나서 언제쯤 샤워를 해도 되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예전에는 다 나일론으로 피부를 봉합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피부에다 붙이는 테이프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다른 동영상으로 소독하는 방법이랑 방송에 나와서 잠시 멈췄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테이프로 피부 봉합용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또더 튼튼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본드, 피부에 붙이는 강력 본드라고 하나요? 붙이면 딱그 순간 접착제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뭐 열흘, 2주 지나서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이렇게 싹 벗겨지는데 그러면서 피부가 아물게 되는데요. 일단 그런 제품과 사용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떻게 유익한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일론으로 봉합을 해도 거기 샤워를 하면 그 나일론 봉합 사이에 물 들어가서 잘못하면 이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테이프로 붙였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테이프는 쉽게 떨어지거든요. 피부 봉합용 테이프, 그리고 본드, 피부 접착 본드가 있는데 본드에서 뭐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하면 자꾸 하면 거기에 이제 벗겨지면서 또 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샤워를 할수 있다 그래요. 아, 샤워하시라고. 왜냐면 요즘은 그 상처 부위, 수술 부위를 덮는 소독 제제죠. 소독 치료제 중에 방수로 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 몸에 붙여서 부위별로 아니면 종류별로 제가 붙여서 테스트한 결과들을 한번 환자분들께 보여드리고 환자분들이 아 나는 이 정도면 안심하고 샤워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겠구나 아니면 집에 있는 욕조에서 간단하게 목욕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구나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예로 예 중에 하나로 이건 제 팔뚝에 뭐 제가 상, 뭐 수술 받아서 한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잡고 있습니다. 팔뚝에 뭘 붙였죠? 붙였습니다. 지금 안에가 간질간질한데 제가 이거를 3일 전, 예, 3일 전에 샘플을 하나 얻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동영상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그 샘플 하나 얹어서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샤워하고 어제 샤워하고 오늘 샤워하고 아까 만 이틀 됐나요? 그렇죠. 날씨도 상의하고 그러고서 이제 세 차례 샤워를 하고 비누칠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 타올 때밀 타올로 빡빡빡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샤워하는 거지. 손 씻고 다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소금을 피부에다 이제 뿌린 다음에 이제 붙인 거거든요. 한번 난 왜냐면 물 들어갔으면 소금은 녹아서 이 흡수제 이제 들어갈 테니까 이 꺼질 대체용품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개봉을 이제 이건 하나의 아주 단순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여러 제품을 위치별로 아니면 어디는 타올로 빡빡빡 문질러 보고 어디는 비누칠로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하겠는데 저는 그걸 뺄게요. 보시면 회사는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예, 그러면 소금이 여기도 보이시나요? 어디냐? 예, 소금가루가 하나도 안 소금이 어디지? 카메라가 안 보이네요. 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소금이 그대로 있네. 제가 간질간질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소금가루가 소금이 조금 좀 많이 넣어가지고 겉에서는 누르고 안에서는 흡수가 안 돼요. 가루 때문에 피부가 자극이 돼서 간질간질 했던 건데 이거. 여기 피부 소금 눌렸던 이 부분 좀 간질간질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러니까 3일 하고 방수 되는 데는 거의 뭐 99%,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잠시만요. 이번 예, 또 방수기 때문에 잠시 멈췄고요. 세상에 100%는 없죠.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물 묻은 데다가 붙이면 잘안 접착력이 이제 낮아질 수도 있을 테니까 어떤 건조한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틀간 3일간 붙이고 샤워도 하고 했는데 안에 소금 그대로 아직도 여기 있고 털어냈는데 이 정도면 아 믿을만하고 그래서 환자한테 적용하고 샤워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제품 약간 방수가 되는 제품들은 여러 개 종류가 있어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하나는 보여줄 수 없고요.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샘플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부위별로 그리고 씻는 방법별로 해갖고 비교해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해서 따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제품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피부 트러블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 트러블이 붙인 부위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가렵다고 한게 아니고요. 소금 3일 동안 소금 가루를 거기다 넣고 콱 눌러놨더니 소금 때문에 자극이 돼서 그런 거고 조금 전에 쓴 제품은 뭐제 피부 트러블은 없습니다. 요즘 제품들은 다 대부분 피부 트러블은 없고요. 일단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제품이 더 좋다, 더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어떤 그이 정도의 방수 효과랑 피부 트러블이 있다 없다 그 정도로 제가 무슨 뭐 제품 광고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단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아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 99%가 아니고 한 70, 80% 정도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제가 권고는 해드릴 수는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 정도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